자, 이번 코너는요, 핫스타에게 시청자의 궁금증을 한밤이 직접 물어봐 드리는 새 코너, 직격 인터뷰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한밤에게 고마워요. 이런 자리 앞으로도 쭉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제가 대신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름의 열기가 더해질수록 스타들은 더욱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아찔한 매력의 스타들 중 새로운 섹시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두 스타가 있는데요. 네? 요즘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클라라 씨. 그녀의 모든 것이 화제입니다. 인터넷 검색 순위에 연일 이름을 올리며 진정한 대세녀임을 입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슈메이커. 볼륨감 넘치는 몸매의 박은지 씨입니다. 최근 연기와 예능 다방면으로 활약 중이죠. 요즘 가장 핫한 그녀들 박은지, 클라라. 이슈의 중심에 선 스타들에게 직접 묻는 직격 어떤 인터뷰. 어떤 질문이 오가게 될지 굉장히 여기가 싸늘해요, 지금. 공기가 싸늘하죠, 예, 여기가. 핏대를 세울지도 몰라요. 예. 두 분 섹시하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시죠? 여자한테 섹시함이 있다는 거는 참 복이죠. 네. 전 시구하고 그러고 많이 섹시하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기상 캐스터로서 뜬 것보다 의상으로 더 이슈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5호 사이즈 옷이 타이트하게 맞아요. 근데 옷은 다 협찬이잖아요. 네. 협찬 의상을 입다 보니까 타이트한 거죠, 그게. 그렇게 약간 제 경력이 섹시로 묻혀지는 건 조금 속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클라라 씨는 허용 노출 수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클라라한테 원하는 게 뭘까? 좋아해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죠, 저는. 오는 길에 포털에 떠있는 기사를 봤는데 네. 전혀 안 했다, 자연산이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클로즈업 들어와 주세요. 자신 있으신가 보다. 쌍꺼풀 라인 전혀 없고요. 안 했고요. 예. 코도 전혀 안 했고요. 그리고 뭐 턱도 하나도 안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네. 이제 저도 열심히 모아요. 모아서 예, 풍만하면 그때는 속옷을 안 한 상태 그런 홀터 뭐 그러면 볼륨이 많이 죽어서 더 부각이 돼서 아마 차이가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엉덩이에 자신 있으시다고. 이 라인이 좀 큰 게 사실은 옛날에는 싫었어요. 싫었었는데 저기 김일중 아나운서 앉아있는 거 왜 이렇게 웃기죠? 부러우시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이 인터뷰가 불쾌하죠? 완전 콜라병으로 보이잖아요. 네. 부럽네요. 저는 가진 자들의 여인인가요? 근데 저도 아니, 그 정도는 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 아니 저는 완전 아 그래요? 예. 저는 오히려 저기 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진짜 좋겠다. 이는 박은지 할 수 없어. 박은지 씨는 지난 5월 강렬한 하이킥 식으로 선보였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날은 클라라 씨가 파격적인 레깅스 시구를 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합니다. 색다르게 재미를 주자. 그래서 하이킥 시구를 거의 한 달을 연습했어요. 저희 헬스클럽에서 시구를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발을, 사진 봤어요. 배꼽 살짝 노출하는 정도? 빨간 팬츠에 준비를 딱 해놓고 세팅하고 자려고 하는데 이제 저랑 이제 친한 오빠들이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너 내일 시구인데 어떡하냐? 제가 3일 전에 시구 연락을 받아서 옷도 픽업할 시간도 없었고요. 근데 레깅스로 입자하고선 그때부터 하체 운동을 무지 열심히 했어요. 3일 전부터? 네. 3일 동안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하더라고요. 저런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박은지 씨는 한 달 준비했다고 가능한데. 아, 정말요? 근데 이제 한 달 준비하셨다고. 한 달 준비하고 3일 준비하고 혹시라도 다시 시구를 하시게 된다면 네. 네. 진짜 고민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레깅스 말고 또 다른 마니아 뭐 하나 없습니까? 코르셋이요. 코르셋이요. 그거 나왔네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코르셋! 코르셋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남자 시청자를 대신하고 있는 리액션이에요, 지금. 남자 시청자를 대신하고 있는 리액션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얼굴 빨개지? 혹시 남자 연예인에게 대신은 좀 받아보셨습니까? 한 6-7명 6-7명 빅퀘스트 할 때 그 방으로 꽃도 보내주시고 네. 밖에서 좀 기다리시고 로비에서 좀 기다리시고 그런 분까지 다 합쳐주면 저도 뭐 뻔뻔으로 알겠습니다. 섹시함을 대표하는 스타라고 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만은 네.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계시는 두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빨간색을 보셨다면은 제가 앞으로 주, 노, 초, 파, 남, 보 네, 보여드릴 게 되게 많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클라라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아직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야, 저런 분야, 저런 분야에 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구나 하고서는 저를 보면서
되게 이런 비타민 같은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이 멋진 두 분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검색어를